안녕하세요, 그린콤입니다. 7월 월간 견적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컴퓨터 시장 상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시장은 비수기가 계속되면서 환율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고급형 그래픽카드 가격에 이어서 보급형 그래픽카드까지 출시 가격으로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컴퓨터가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가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바겐세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환율이 1300원대를 계속 넘어가게 되고 비수기 바겐세일 기간이 끝난다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소식으로는 지포스 RTX 4000번대와 AMD CPU 7000 시리즈 출시가 3에서 4개월 이후 출시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상위 제품부터 나오고 차례대로 보급형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200만원대가 넘는 제품들은 구매가 급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시기를 기다렸다가 차후 3-4개월 이후에 구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200만원 이하 보급형 제품들은 내년 정도 돼야 원활하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다리시기에는 무의미할 듯 하고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7월 월간 견적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사양의 PC를 한 번에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시간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눈에 월간 추천 PC를 보고 싶으시다면 역시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린컴 사이트에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성비 좋은 부품이 새롭게 나온다면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사이트에 방영해 놓으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7월 말에 보시더라도 가격이나 부품 변경 등이 바로바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니 가격이나 등 상품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월간 견적과 월간 견적 외에도 견적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떠있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인 골뱅이 그린컴으로 친구 추가 후 문의 주시거나 그린컴 사이트에 있는 연락처 1688-20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7월 월간 견적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추천 PC 40만원대 인텔 고급 사무용 가정용 PC GU103입니다. 인텔의 쿼드코어 CPU 1100OF와 지포스 GT73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조합의 견적입니다. 메모리도 넉넉하게 16기가로 준비했으며 최고급 사무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 학습용이나 인터넷 쇼핑,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 용도로는 충분하고 남는 사양입니다. 또한 인텔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프로그램 HTS와 호환성이 좋아서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주식 투자용으로도 잘 나가는 사양입니다. 일반 사무용으로도 추천드리지만 포토샵과 같은 디자인 작업용으로도 추천드리며 게임의 성능도 더욱 향상되어 롤이나 피파포, 덤퍼와 같은 가벼운 캐주얼 게임 정도는 아무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사양입니다. 2번 추천 PC 50만원대 AMD 고급 사무용 PC GU213입니다. AMD의 뛰어난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6코 10스레드 5600G CPU가 들어간 가성비 견적입니다. 내장형 그래픽카드 모델 중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으로 내장 그래픽 성능도 이전 추천드린 GT730보다 좋은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사양 게임 롤부터 던파, 피파 온라인을 풀옵션으로 플레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정보용으로도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견적입니다. 또한 CPU에 코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창, 엑셀창 많이 열어놓고 사무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켜놓고 작업하시는 재택근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사양입니다. 이 견적 이후 사용은 SSD도 저장공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마이크론 M.2 500기가로 구성해놨습니다. 멀티 작업용으로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추가 장착해서 게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번 추천 PC 80만원대 인텔 가성비 게이밍 PC GU257입니다. 인텔 12세대 CPU 4코어 8스레드 12100F와 지포스 RTX 3050이 들어간 견적으로 FHD 환경에서 배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디아블로, 레저렉션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144Hz 모니터를 쓰셔도 문제되는 게임을 찾기 힘들고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입 없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FHD 표준 게이밍 본체가 될 정도로 배그 모든 옵션 울트라에서도 평균 95프레임 정도 나올 정도니까 저렴한 가격에 배그 전용 PC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강추드리는 견적입니다. 4번 추천 PC 90만원대 FHD AMD 고사양 스팀 게이밍 PC GU109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라이젠 5600과 지포스 RTX 3050 조합의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의 실제 성능은 5600X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제품으로 특정값만 세팅 잘해주면 5600X와 동일한 성능을 자랑하는 CPU입니다. 배그나 로스트아크, 디아블로2, 레저렉션 등과 같은 고사양 게임들을 FHD 144 고주사율 모니터 환경에서 게임 옵션을 상업으로 원활하게 돌리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8기가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과 게임 등에서
만능으로 쓸만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웬만한 PC방 수준의 성능을 100만원 이하로 즐기실 수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5번 추천 PC 100만원대 AMD 가성비 고사양 게이밍 PC GU87입니다. 가성비 만점인 AMD 5600 CPU와 RTX 3060 조합의 가장 인기 있는 고사양 게이밍 견적입니다. 100만원대 수준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가장 인기가 많은 가성비 조합 PC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착해지고 성능도 좋은 RTX 3060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3양 정도면 웬만한 PC방보다도 성능이 좋은 견적이고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작업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견적이며 FHD 144Hz, 165Hz 게이밍 모니터 사용도 충분한 스펙으로 배그프레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고사양 패키지 게임에서도 FHD 모니터 기준 옵션을 타협하지 않고도 시원시원하게 게이밍을 즐기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6번 추천 PC 110만원대 인텔 12세대 i5 탑재 PC방급 게이밍 PC GU241입니다. 이전 견적에서 CPU만 11400F로 변경된 사양입니다. AMD 5600X보다 작업 영역과 전성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멀티 작업이나 어두비 계열이나 소프트한 작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견적 정도면 나름 좋은 PC를 갖춘 PC방급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렉 없이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어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요. 고사양 온라인 게임들도 FHD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 상업에서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게임 성능과 작업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으며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작업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7번 추천 PC 120만원대 QHD AMD 게이밍 PC GU78입니다. 이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견적으로 이 사양부터는 FHD 게임만 즐기시기에는 아까운 성능의 견적입니다. 11400F와 5600 두 CPU 모두 RTX 3070급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CPU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을 고려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그래픽카드는 바로 3060Ti이며 3060과 3060Ti는 이름만 비슷하고 성능은 완전 많이 차이 나는데요. 특히 QHD 환경에서는 게임별로 테스트 결과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3060이 FHD에서는 충분한 사양이지만 QHD 모니터에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을 주지만 3060Ti는 QHD 모니터에서도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고사양 패키지 게임 QHD 환경에서 게임플레이 시 사이버펑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할 정도이며 배그 QHD 울트라 옵션에서도 평균 12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 게이밍 PC 견적입니다. 고주사율이나 고해상도 모니터로 게임을 하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8번 추천 PC 120만원대 인텔 초특가 QHD 게이밍 PC GU228입니다. 11400F와 RTX 3060Ti 조합의 고사양 게이밍 사양으로 FHD 환경 게임에서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는 거의 끝판왕급 효율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FHD로 만족할 수 없다, QHD 환경에서 게임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고급 PC방급 성능의 견적입니다. 최신 스팀 게임인 God of War QHD 환경에서 DLSS 활성화 최고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후반을 뽑아주니 고사양 패키지 게임에서도 옵션을 어느 정도만 타협하면 QHD 환경에서도 무난히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FHD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신다면 오버워치 최상 옵션 평균 250프레임, 1% 로우 프레임 수치도 190프레임 정도를 나오는 정도이며 고사양 패키지 게임에 최적화만 받쳐준다면 140프레임 방어도 가능한 견적이니 144, 165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9번 추천 PC 140만원대 AMD 원컴방 성능 고사양 게이밍 PC GU149입니다. AMD 라이젠 5 5600X와 RTX 3070의 조합의 견적입니다. 이 제품도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5600X에 100% 모든 성능을 이끌어내는 3070 그래픽카드를 넣어 FHD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QHD 2560, 1440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번 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QHD 환경에서 최고 옵션으로 배틀그라운드 평균 프레임 169프레임, 하위 1% 프레임도 108프레임이 나와주는 밸런스 최강 중간 보스급 게이밍 PC입니다. 고사양 패키지 게임에서의 QHD 원컴 방송은 힘들지만 FHD 환경이라면 원컴 방송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견적이며 워낙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견적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추천 PC 160만원대 AMD 원컴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94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5800X CPU가 탑재된 사양으로 5800X의 가격이 많이 내려서 가성비 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게임용으로도 좋지만 작업용에 더욱 잘 맞는 견적입니다.
5800X급에 어울리는 방열판 빡빡하게 달린 기가바이트 B50M 어러스 엘리트 메인보드와 삼성전자 시금치 16기가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RTX 3070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 사양 이후부터 SSD 구성도 사양에 맞게 안정성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SK하이닉스 골드 P31 500기가로 기본 구성됩니다. 쿨러는 5800X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MSI 매그 코어 리퀴드 C240 수냉 쿨러가 들어가니 발열,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1번 추천 PC 160만원대 인텔 온콘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12입니다. 고성능 게이밍 PC 제작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텔 10코어 16스레드 12600KF의 경우 12세대의 전매 특허인 2코어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은 밸런스를 지니고 있어 성능은 작업 영역에서 라이젠 7 5800X급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열 관리가 매우 잘 되는 CPU이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도 B660M보드로 구성해서 램 5보드 가능하고 전원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QHD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영상 편집 작업용으로도 좋고 원컴 방송과 고사양 게이밍에서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이며 QHD에 최적화된 사양이며 배틀필드 2042와 같은 게임도 QHD 레이트레이싱 온 상태에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할 정도의 견적입니다. 이 사양 이외에 인텔 사양은 제대로 된 성능 발휘를 위해 윈도우 11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 추천 PC 210만원대 인텔 원컴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73입니다. 12코어 20스레드 12700F CPU의 메인보드도 전원부 튼튼한 기가바이트 B660M 게이밍 X D4 그래픽카드 RTX 3080 조합에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까지도 원활하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메모리도 튜닝램인 팅그룹 티포스 DDR4 3600 델타 RGB 블랙 패키지 16기가로 구성하여 최소한 QHD 고주사율 모니터나 4K 모니터를 사용하시면서 고사양 작업까지 병행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견적입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은 아무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쌉 가능한 사양이며 초고사양 게임용과 배그, 로스트아크 등 고사양 스팀 게임 원컴 방송 및 작업용으로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견적입니다. 13번 추천 PC 240만원대 AMD 고사양 게이밍 끝판왕 PC GU175입니다. AMD 8코어 16스레드 5800X3D와 RTX 3080 조합의 인텔 게이밍 끝판왕 자리를 빼앗은 견적입니다. 5800X3D의 경우 L3 캐시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게임 성능으로는 인텔의 12900K에 땀따구를 후려갈길 정도의 CPU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용에서는 기존의 5800X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게임만을 위한 CPU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고사양 게임만을 위한 CPU에 게임에서는 최강 성능이라고 보셔도 될 3080 조합이니까 프레임은 그냥 미친듯이 나오는 견적이며 특히 로스트워크 같은 경우 12900K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텔과 라이젠 모두 다음 세대의 CPU가 나오기 전까지 이 견적이 가성비도 좋으면서 게이밍 성능까지 잘 뽑히는 말 그대로 오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CPU의 발열은 가성비 최강 수냉 쿨러인 다크플래시 트위스터 DX360V2 ARGB 화이트를 넣어 성능 발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800X3D CPU가 들어간 GU175의 경우 게이밍 성능만큼은 12900K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최소 프레임 방어가 조금이라도 높은 극한의 게이밍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4번 추천 PC 250만원대 인텔 12세대 i7 DDR5 탑재 전문가용 게이밍 PC GU250입니다. 인텔 12세대 i7 12700K와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5 4800 32기가로 그래픽카드도 일반적인 게이머분들에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RTX 3080으로 구성하여 이 사양 역시 작업과 게임 모두 잡은 견적입니다. 4K 모니터로 게임하시면서 고사양 작업까지 병행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사양이며 못 돌리는 게임이 없으며 못 돌리는 작업이 없는 견적입니다. 15번 추천 PC 300만원대 인텔 12세대 i9 탑재 전문가용 게이밍 PC GU232입니다. 300만원이 넘는 견적답게 최고만을 모아놓은 인텔 끝판왕 견적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좋은 CPU로 알려져 있는 16코어 24스레드에 12900K가 들어가며 메인보드도 안정적이고 오버클럭과 와이파이 기능까지 가능한 에이스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 와이파이로 파워도 넉넉하게 FSP 하이드로 GT 프로 1000W 골드 모듈러로 구성했으니 그냥 안 돌아가는 게임 또는 프로그램이 없고요. 4K 영상 작업용이나 3D Max 마야와 같은 3D 프로그램용으로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게임으로는 그냥 최강 성능으로 프레임 끝까지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사양이고요. 또한
고성능 게임을 고화질로 하시는 원컴 방송과 전문적인 영상편지 혹은 후보종 작업용으로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원컴 방송이나 작업이나 게임이나 뭐 하나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되는 견적입니다. 자, 7월 월간 견적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6월 견적보다 가격이 조금씩은 내려간 듯 하네요. 소개해드린 견적 외에도 작업용, 특수용도, 하이엔드 견적 등과 같은 다른 견적 제품들이나 월간 견적 제품의 부품 변경 문의도 상단에 떠있는 카카오톡 채널 그린컴으로 문의 주시거나 1688-20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든 상품들 기본적으로 조립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구 파스 또한 당연히 다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철저한 호환성 검사, 바이오스 업데이트, 초기 불량 테스트 전부 진행하여 출고됩니다. 주문 주시면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정품 구매 시에만 설치가 되어서 발송되고 있고 윈도우 구매 시 추가로 복구 솔루션까지 서비스로 설치해서 보내드립니다. 또한 월간 견적 상품들 가격이 내려가거나 부품이 품절되었을 때도 가격과 대체 상품들 그린컴 사이트에 실시간 반영해 놓으니까 꼭 한번 그린컴 사이트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월간 견적 상품들 링크 있으니 바로 사이트 가셔서 구매 가능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그린컴 이벤트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조금만 뒤로 미루고요. 우선 7월 이벤트 공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상품은 바로 NZXT 크라켄 X73 RGB입니다. 수랭쿨러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되시는 이 쿨러를 블랙, 화이트 각각 하나씩 총 2명에게 추첨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여름 벌써부터 무더운데 이벤트 참여하셔서 상품 받으시고 한여름 발열 걱정 없이 게임 즐기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NZXT 크라켄 X73 RGB 가격은 대당 40만원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큰맘 먹고 진행하는 여름맞이 이벤트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월간 견적 이벤트 당첨자는 AH넥스님 축하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인 메일로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월간 견적에서부터 이벤트 공지와 당첨자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PC를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7월 월간 견적도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